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중이던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함에 따라 이완구 총리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리 인선이 쉽지 않은 만큼 국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과연 대국민 사과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수혜자라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는 사용자 측과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